GLP-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LP-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신호를 주는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 또 기반에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네. 이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를 위해서는 네. 장내 미생물이 튼튼해야 올바르게 좀 송출시킬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뭐 당뇨에 걸리신 분들한테 뭐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써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은 뭐 아토피, 그렇죠, 뭐 크롬병,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붉은색 반점이 올라오는 루푸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교육을 받았을 때 60여 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은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병들이 생긴 거잖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관절 사이에 계속 꾸준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관절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 얘는 물론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 면역 질환, 말 그대로 내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데 얘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기초가 되는 게 장에서부터 시작을 된다는 거죠.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그 조절 T세포라고 헬퍼 T세포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신호를 줍니다. 이거는 정상 세포고 이거는 나쁜 세포야. 그래서 저 녀석을 공격해야 돼. 혹은 야 이거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야. 멈춰!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녀석과 신호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미생물들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네. 얘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이고 음식을 통해서 장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하고 이 장내 미생물하고의 지적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장을 보면은요, 소위 화산 분화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파이어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파이어판이 뭘 하는 곳이냐, 외부에서 이런 독소나 항원 물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좋은 녀석인지 좋지 않은 녀석인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독소들이 모여요. 독소들이 모여서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네. 야, 나쁜 녀석이네? 좋은 녀석이네? 나쁜 녀석이면은 비세포나 그 외에 그 후천성 면역세포들한테 신호를 내요. 야, 얘 나쁜 녀석이니까 빨리 항체 만들어. 라고 해서 장 내에서 후천 면역의 형성이 많이 일어나죠. 선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네. 가진 걸 선천 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고 생성이 되는 면역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주사 맞았으면 바로 항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사를 맞고 최소 보름은 지나야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계속 주기적으로 장 속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버틸 수 있는 힘들 그리고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소를 만나서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토피가 그냥 피부가 뭐 이상해지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피부에 드러난 거는 현상인 거네요? 그렇죠. 현상인 거죠. 그래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아토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던 게 네. 세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페인트라든지 네. 그 외 이런 것들인데 그 아이가 공기 좋은 곳을 갔더니 추워졌어요. 라고는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아토피가 이 붉게 일어나고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일단 장이 무너진 상태겠죠. 그리고 외부 독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먼저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집을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 환경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바르실 때도 수분 보습이 좀 잘 되는 이런 제품들을 챙겨주셔서 안도 챙겨주시고 박도 챙겨주시고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당뇨도 이게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요즘 민감한 주제인데 네. 뭐 당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 유전적인 질병으로 이제 나오는 소아일 때 이제 발현이 되는 1형 당뇨가 있고 아예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식습관을 통해서 네. 생기는 2형 당뇨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췌장이라는 기관의 이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을 분비시킬 때 생성이 되는 예를 들면 스위치 같은 효소가 있어요. GLP-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LP-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신호를 주는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 또 기반에는
단소지방산이 있어요. 네. 이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를 위해서는 네. 장내 미생물이 튼튼해야 올바르게 좀 송출시킬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뭐 당뇨에 걸리신 분들한테 뭐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을 바꾸기 위해서 먹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네.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슐린이 네.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혈관 내에 혈중 내에 당이 있으면은 얘를 세포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당을 얹어가지고 세포에 갔더니 이미 거기 안에 당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에, 피 속 안에 당 성분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챙겨주셔야 되는 식습관 조절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활하게 인슐린 분비가 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를 관리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살을 빼는 거. 그렇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사실 디톡스다. 그 이거는 이제 내 몸 안에 독소를 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위 좋지 않은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쉬운 개념으로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우리 지방세포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지방세포가 참 여러 가지를 막 다 끌어당긴대요. 나쁜 독소들을. 근데 얘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습관이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단시간 안에 체중을 감량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유가 올 수도 있다거나 혹은 몸 상태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이제 오히려 더 나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체내 세포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나쁜 독소들을 빼주시게 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먹는 거를 결과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살이 찌고 안 찌고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이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대변 검사라면은요, 요런 지수도 나옵니다. 비만과 정상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만 유도균. 그렇죠. 네네. 이런 균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소위 이해하기 쉽게, 네. 이제 비만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장 속 상태가 무너져서 유해한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생겨요. 원래는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으면 내 몸에 필요한 열량만 흡수하면 되는데, 네. 이런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면은, 아니, 두 개만 섭취하면 되는데, 하나를 더 섭취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열량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다이어트가 참 민감한 부분이라 네. 많은 분들이 뭐 식단만 바꾸면 돼, 뭐 안 먹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드셔야 돼요. 일단은 식사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배고픈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벌써 몇 년 됐네요. 이 케톤이라 그래서 그렇죠? 케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 네.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에 따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식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단식을 하더라도 예를 FMD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단식은 단식인데 몸에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공복감은 없애주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FMD 식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대 8이 되었든지 대개적으로 16대 8을 좀 많이 하시죠. 아니면 하루를 통으로 굶고 이틀을 식사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남아있는 이제 16시간을 비우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배출되는 시간이 거진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다른 것들을 먹지 않게 되면 온전하게 소화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몸에서 원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살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비만균, 그 장내에 비만균이 많으면은 우리가 두 개 먹을 걸 세 개 먹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영양 섭취가 뭐 부족하다고 인식이 돼서 더 먹게 만드는 건가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이 찌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물론 다 개인의 차가 좀 있겠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공된 걸 너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밥을 먹되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다든지 소화가 다 안 되고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는다든지 그리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배달하는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네. 챙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만균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일단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필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얘기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식사를 하실 때 정해놓고 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만약 드시는데 식단 어떻게 보면 식단 관리가 되는 거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할 것인지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와 네. 혹은 반대의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어떤지 편한지 불편한지 저는 제 몸 가지고 좀 그 테스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요 얼마 전에도 짬뽕을 한 그릇 먹었더니 3일이 가더라고. 장이 안 좋은 거. 3일이 가더라고. 복원시키는데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서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발효식품들도 좀 같이 챙겨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 우리 살이 찔 때 보면은 보통 배가 많이 나오고 배에 살이 네. 들러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을 저장하는 거, 지방세포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체 구조상 배에 이 지방을 잘 저장시키는 세포들이 네.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있는 게 간이죠. 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너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해서 음식을 먹어서 근데 움직이질 않았네. 네.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뱃살이 이제 군대에 그냥 가가지고 네. 피하지방으로 붙든지 내장지방으로 붙든지 다 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뱃살도 뱃살인데 간에 지방이 생기게 되죠. 이제 간에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데 네. 글리코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넘쳐났어. 그냥 그러면은 간에도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